여러분 문득 헤어진 옛 애인이 떠오를 때가 있죠. 뭐 주로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 나쁜 기억일 수도 있고. 좋은 기억이 떠오르죠. 좋은 기억이. 그러면 옛 애인 이름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본 적 있다? 없다? 팔로우하고 있다? 이거는. 근데 되게 쉽게 알 수 있어서. 어? 쉽게 알 수 있다? 네. 그 계정만 몰래 보는 인스타 계정이 있다? 응? 아, 눈썹 올라갔네. 여기 25년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를 떠올린 한 여성이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바네사. 아, 걔는 뭐라고 살고 있을까? 하얀색 의사 가운이 참 잘 어울렸는데. 너란 자식, 나쁜 자식. 왜? 나 바람 폈나? 그런가 보다. 안 좋게 헤어졌네. 이 바네사는 1992년에 UCLA 캠퍼스에서 만난 의대생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 남자는 바로 데릭 알드레드. 몸매도 괜찮고 얼굴 굉장히 미남이에요. 네. 미남형이네. 예. 그는 사랑이 많은 남자였습니다. 꽃도 많이, 선물도 많이, 그리고 안아주기, 허그도 많이. 꼭 의사가 돼서 내가 널 행복하게 해줄게. 이런 달콤한 말도 아주 수없이 속삭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데릭이 부모님이 있는 고향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그런데 곧 만나자던 데릭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에잉? 영영 말이죠. 잠수 이별? 아니면 막 사고 당했는데 몰랐나? 말없이 사라져버린 것도 어이없는데 더 기가 막혔던 건 금팔찌와 300만 원어치 현금도 같이 사라진 거예요. 어? 이거는 그냥 훔쳐간 거 아니야? 그냥 절도인데요. 근데 가끔 옛 애인 근황이 궁금해질 때가 있잖아요. 25년 전에 헤어진 애인이 궁금해진 이 바네사는 데릭의 이름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검색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목, 사기꾼 데릭 알드레드를 조심하세요. 글쓴이 신디 파르디니, 사기수법 SNS에서 연수입 300억 원의 투자은행가라고 사칭해서 접근, 피해 금액 3억 5천만 원. 게시글에는 데릭이 신디 파르디니라는 여성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해서 다른 여자들한테 꽃이며 명품이며 온갖 선물을 해댔고 퇴직금까지 탈탈 털어갔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와, 그냥 완전한 사기꾼이 된 거네요? 여자 등골 쪽쪽 빼먹는 놈이 된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와. 그리고 게시글 말미에는 신디의 연락처도 남겨져 있었어요. 저처럼 데릭 알드레드에게 데이트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다면 연락 바랍니다. 바네사는 바로 신디에게 전화를 겁니다. 신디는 스타트업 기업의 CEO였는데 사랑을 가장한 사기꾼한테 잘못 걸린 거였어요.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데릭의 행방을 찾을 길이 없었고 직접 잡아서 감옥에 쳐넣기로 한 거죠. 신디는 온갖 인터넷 게시판과 SNS에 데릭의 사진과 프로필 그리고 피해 사실을 올립니다. 그리고 사립탐정까지 고용을 해서 드디어 데릭의 행방을 알아냈는데 데릭은 그새 또 다른 여자를 등쳐먹고 있었습니다. 지독하다 진짜. 요번에 데릭이 들러붙은 여성은 킴벌리 헤이크래프트 의사였습니다. 킴벌리는 한 데이팅 사이트에서 자기를 금융회사 임원이라고 소개한 데릭을 만났습니다. 제가 임원이 아니었잖아요. 아까는 네. 다른 직업이었잖아요. 그렇죠. 직원, 직업이 이제 계속 바뀌는 거죠. 의사였다가 이제는 또 CEO. 관계가 깊어지면서 데릭은 킴벌리의 병원 비즈니스 매니저가 돼주겠다고 제안을 했고 킴벌리도 오 남친이 제안을 하니까 기쁘게 받아들였는데 결말은 뭐 다 아시겠죠. 몇 달 뒤에 데릭은 그대로 사라져버렸고 킴벌리에게 남은 건 파산이었습니다. 와, 약 1억 7천만 원 되는 돈을 몽땅 털어갔어요. And then he hid it from me. He stole it out of my purse, made a copy on his phone, which I actually have, and was using my credit card. 그냥 진짜 돈으로만 보고 먹튀한 거네요. 맞습니다.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신디를 필두로 바네사 그리고 킴벌리까지 나서서 데릭 찾기에 나서게 되는데 인터넷에 데릭 고발문을 올리자마자 미국 전역에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합니다. 하와이,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미네소타 다 데릭에게 등골 빼먹힌 여자분들의 전화였어요. 여기저기 많이도 돌아당긴다. 네. 신디는 2017년 데이트 사기 피해자 모임을 결성하고 데릭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피해자들의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들고 정보들을 업데이트해 나가는데 대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이 데릭 한 남자에게 당한 걸까요? 킴벌리 넬슨, 천만 원. 조안 벤 후이제, 3,300만 원. 린다 다이스, 5억 4천만 원. 피해 입은 여성의 숫자만 25명. 피해 액수는 어림잡아 200만 달러, 약 28억 원이었습니다. 예. 너무 심하다.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굉장히 피해자가 많죠. 네. 무조건 감옥 가야죠. 아, 가야지 이거는. 여성들이 만난 남자는 딱 한 명이었지만 그 남자의 직업과 이름은 모두 달랐습니다. 교수 일하면서 노숙자 보호소에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리치 피터슨입니다. 저는 전직 제트기 조종사예요. 리치 테일러라고 합니다. 저는 국제은행 변호사인데요. 데릭 알라라드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여자를 만날 때마다 자신을 바꿔갑니다. 다양하게도 바꿨다, 진짜. 예. 배우네, 배우. 진짜. 예. 이름도 직업도 달랐지만 사기 수법은 똑같았습니다. 여러 여자를 만나면서 신용카드 정보를 훔치고 카드 돌려막기를 한 거예요. 아니, 경찰을 안 잡아가요? 데릭이 이름을 바꿔가면서 도망다녀서 행방을 찾기가 좀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데릭 잡기에 NCIS, 미국 해군 범죄 수사국이 나서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신디의 게시글을 본 여성이 제보를 했는데 데릭이 자기가 NCIS 요원이고 1급 비밀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수법대로 2천만 원을 역시 뜯어간 거죠. 그 여성은 데릭의 가짜 유니폼과 가짜 배지까지 모두 증거로 모아둔 상태였습니다. 이 데릭 피해 모임 회원들은 NCIS에 이 사실을 알립니다. 와, 큰 조직이 움직이네 이러면. 그렇죠. From a legal standpoint, it's free speech to wear a military uniform out in public, but it's illegal if you use that to gain something of value. 그치, 왜냐면 이거는 NCIS의 명예가 달린 거니까, 사칭을 하면. 신디는 회원들의 제보로 데릭이 지금 데이트하고 있는 여성 트레이시에 대해 알게 됐고 바로 트레이시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제가 보낸 메일 보셨어요? 네, 이 나쁜 자식! 데릭은 지금 어디 있나요? 데릭은 지금 댈러스에 있어요. 신디는 트레이시에게 이 데릭을 좀 유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댈러스의 한 병원 로비에서 만나기로 한 두 사람. 트레이시의 뒤에는 진짜 NCIS 요원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잡나요? 잡아야지. 이젠 잡아야지. 자, 2017년 6월 병원 로비에서 트레이시를 기다리고 있던 데릭은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됩니다. 와. So Tracy said we got him. You know, we've got him. I said, send me the pictures now. And so she hung up and she took pictures of him in a suit with his hands behind his back. I couldn't believe it. I was so happy. 이렇게 그의 1인 25역 사기 행각은 마무리가 됩니다. 와, 그럼 데릭은 어떻게 됐어요? 이 데릭은 자기는 사칭한 적이 없다라고 발뺌을 하고 있었어요. 진짜 강심장이다. 네. 너무 뻔뻔하네요. 근데 이제 워낙 증인이 많기 때문에 네. 결국 2018년 8월 22일 법원은 데릭에게 24년형을 선고하고 와. 피해자들에게 약 3억 5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피해 여성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데릭은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Did you steal from these women? No. What do you say to all these women who say that you destroyed their lives? I was a horrible boyfriend. Absolutely horrible. Destroying someone's life, I think, is a bit exaggerated. 진짜 최악이다.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했는데요. 이제는 본인이 피눈물 흘릴 시간이 됐네요.